거리가 안 나가나요? 오히려 이렇게 쳤을 때 더 거리, 제거리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이게 여러분들께서 필드에서 필요한 샷입니다. 이 스코어를 우리가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도 있는 샷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것만큼 우리가 스코어를 줄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없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께서 필드 나가면 많이들 보이는 스윙이 약간 특히 이 아이언 칠 때 어떤 느낌이 많이 보이냐면은 여기서 이런 느낌이라든지, 그러니까 팔은 굉장히 넘어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. 풀스윙을 하겠다는 의지는 강하고, 아니면 내가 이거를 이제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막 머리 막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샤프트 막 이제 뒷목 쳐가지고 머리 두통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, 저는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,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. TV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.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수들 치는 거 잘 볼 텐데, 선수들이 다 어떻게 치고 있나요? 자,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선수들이 피니쉬가 여기서 멈춰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거의 약간 탑에서도 한 4분의 3 스윙, 여기서도 한 4분의 3 정도, 저의 느낌에는 여기서. 그러니까 약간 좀 컨트롤샷, 펀치샷의 느낌으로 이제 쳤거든요, 제가 방금 여기서. 네, 선수들은 필드에서 아이언 가지고 풀스윙을 거의 잘 안 해요. 왜냐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라이버 치는 데는요, 이 페어웨이라는 폭은 그린보다 넓어요, 사실.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비껴 나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타겟이 그린보다는 넓다는 얘기죠. 근데 우리가 세컨샷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린을 공략하면 타겟이 좁아지잖아요. 그러면은 우리가 풀스윙을 하는 것보다 거기서 중요한 게 정타, 그리고 반드시 내가 바라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건데, 여러분들께서 그냥 맹목적으로 팔만 넘어가거나 여기서 회전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들 공이 오히려 더 정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도 여기서 저는 연습장에서 연습할 때 보니까 뭐 아마추어들이 거의 저처럼 여기서 이렇게 끊어서 느낌에 이런 샷을 저는 많이 못 봤어요. 연습장들 가면은 거의 다 풀스윙 하고 계세요. 거의 다 어떤 느낌이냐, 여기서 막 이래, 이런 식으로 막 쳐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든 넘겨가지고 막 힘을 쓰겠다는 그 의지, 그 의지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갑자기 안 하다가 필드에 가서 하지 마요. 그러면 당연히 어색하잖아요. 그러니까 연습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는 느낌으로 좀 펀치샷 느낌을 좀 많이 연습해. 스윙 자체도 똑같이 드시는데 여기까지만, 한 중간에서 살짝 좀 더 올라가는 듯한 느낌으로만 가져가 주시고요. 여기서 그 다음에 치고 나서도 여기까지. 자, 제가 여기까지 된다고 해서 몸이 안 돌았나요? 여기까지 된다고 해서 체중이 뭐 뒤 남아있거나 하나요? 그렇지 않았죠.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제 앞에 수치를 보면 한 141m가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거리가 안 나가나요? 오히려 이렇게 쳤을 때 더 거리, 제거리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이게 여러분들께서 필드에서 필요한 샷입니다. 내가 힘을 막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치는 그런 샷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축을 지켜낸 상태에서 4분의 3 스윙을 해서 정확하게 공을 때려내는 게 중요한지를 여러분들께서 이 필드에 나가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연습장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물론 4분의 3 스윙을 한다고 해서 뭐 회전을 줄이거나 체중을 덜 간다거나 이런 거 절대 안 돼요. 그냥 어떻게 보면 팔의 어떻게 보면 크기만 좀 줄여달라는 느낌이거든요. 팔을 막 풀스윙을 막 이렇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이 정도 4분의 3, 4분의 3 이 정도까지만 여기서 이렇게만 쳐주셔도 훨씬 좀 이제 공을 잘못 타격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. 여기서 자 다시 한 번 더 오늘 레슨비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제가 아까 이전에 이 그립끝에 관련해서 레슨을 준비했었잖아요. 이 레슨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걸 할 때도 제가 강조했었어요. 풀스윙 하지 말아라. 절대적으로 4분의 3 스윙만 해서 우리가 적은 스윙으로 연습을 해놔야지만 이게 가능하다, 컨트롤이 가능하다.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요.
이렇게 해도 제거리가 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. 여기서 딱 이 정도, 이 정도만 쳐줘도 우리가 정확하게 임팩트만 들어가면은 뭐 이제 수치상에 한 141 정도 나왔다고 하거든요. 여기서 그러니까 필드 나가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한 여건이 아니잖아요. 공 여러 개 깔려 있고 바람도 없고 라이도 평평해. 당연히 필드랑 여건이 다릅니다. 필드에서는 공을 하나로만 치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더 긴장이 되고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. 근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100%의 힘을 치는 게 아니라 7, 80%의 힘으로만 충분히 제거리를 낼 수 있는 4분의 3 정도만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훨씬 조금 똑같은 비거리를 내면서도 훨씬 정확도 있는 샷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. 다른 거 줄이지 마시고 팔 크기만 줄이세요. 팔 크기만 여러분들께서 평상시 하는 것보다 여기까지만 들고 그 다음에 치고 나서도 한 이 정도까지만. 그러니까 평상시 한 이 정도 하죠. 당연히 저도 이제 드라이버 치거나 하면은 한 이 정도까지 다 이제 돌아가는데 그만큼 여기서 자 여기까지 쳤어요. 그럼 여기서 그냥 팔만 더 넘어간 거지 여기 제가 막 회전을 더 하는 게 아니고요. 그만큼 다 돌 건 다 돌고 나서 이 팔의 크기만 좀 줄여주시면은 훨씬 여러분들께서 막 이렇게 밸런스를 잃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. 여기서. 그래서 오늘 레슨비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자, 제가 여러분들께 클럽을 하나씩 어떻게 보면 이제 거리 손해가 없는지 확실하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7번과 5번 유틸리티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한 번씩 쳐보도록 할게요. 먼저 7번 아이언. 딱 기준만 그냥 정해서 끝까지 쳐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우측 어깨, 좌측 어깨. 여기까지만, 여기서. 보시면은, 지금 한 145m 정도 나왔다고 나오고요. 그만큼 이제 잘 눌러 때려진 거겠죠, 지금. 자, 다음에 5번 아이언. 자, 5번 아이언도 동일합니다. 5번 아이언과 다르지 않고요. 똑같이, 자, 우측 어깨. 좌측 어깨 여기까지만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고 162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라스트 제가 자주 쓰는 유틸 여러분도 유틸 많이 쓰시죠? 자 다르지 않습니다. 공이치만 살짝 변형시켜 주시고요. 자 우측 어깨 좌측 어깨 여기까지만 다시 쳐주시고 한 177 정도 여기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풀스윙 다 온전히 해주셔야 돼요. 그렇죠? 그래야지 뭐 이제 뭐 약간 좁은 홀에서는 뭐 컨트롤 하는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는데 웬만하면 드라이버 좀 풀스윙을 추천을 드리고요. 나머지 그린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나가서 하셔야 돼요. 안 하다가 아 뭐 홀이너 TV 박주호 프로가 여기서 뭐 필드 나가서 뭐 4분의 3 스윙만 했다고 내가 해서 처음 해봤어 필드 나가서 당연히 안 맞죠. 왜냐면 그 템포라는 게 다르거든요. 풀스윙의 템포와 4분의 3 스윙의 템포는 완전히 다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틈시 하고 나가서 해보셔야 돼요. 그래야지만 훨씬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상으로 박주영 프로였습니다.